피맛을 아는 게 피맛을 본 게 저희 4명 정도 있어요.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한테 있던 같이 키웠는데 그 전화가 왔었는데 짜리한테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갖고 데리고 온 거거든. 자기 전까지. 하, 근데 그때 뭔가 본 적 있었나? 그봐. 그 전부터 뭔가 있었던 걔네요.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구나. 징조가 있었어. 방어적 공격성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우위적이다. 다 수술했고 입원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 특징이 한번 촉발이 되고 나니까 할머니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점 불이 옆에 붙듯이 아들에서 아빠로 아빠에서 엄마로 이게 불이 붙듯이 이렇게 지금 옆을 갔거든요. 할머니 쌓이다가 터진 거 아니었을까요? 제 DNA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. 무는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있을 수 있죠. 강훈련사한테 몇 개 놔야? 몇 개 놔? 속상 안 해요. 그냥 전조상사한테 없이 그냥 느닷없이 갖다 묻는데 뭐. 피할 제주가 있어야지. 순식간. 좋게 생각했었는데, 뭐 저 정도로 심하게 그러진 않았는데, 저리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. 평생에 저렇게 독한 게는 처음 봐요. 저런 게 없었어요. 네, 여러 사람 안 물리고, 뭐, 짜리가 사는 동안 우리하고 잘 살 수 있게 훈련 좀 잘 해주세요. 저렇게 세게 잘 안 물거든요? 저렇게 세게 잘 안 물어요. 나도 우리 식구한테 물렸거든. 와, 진짜. 저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. 약간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요. 근데 네. 그 저한테 옆에 와서 자기 만져달라고 계속 그래요. 그래서 그래 만져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른 거예요. 저도. 예. 저도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그때는 마디 하나가 이제 거의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거를 갑자기 털었으니까 병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너무 이제 놀라니까. 그래서 한참 고생했고 한 두 달 고생했어요. 아이고야. 원래 월식코기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네. 월식코기 다 그러진 않아요. 월식코기는 상냥한 걸로 유명해요. 유명하죠, 사실은. 월식코기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지만 저 허리하고 목 앞관절 이 관절염이나 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. 몸이 아파요. 그리고 또 쟤네 털이 잘 빠져요. 털이 많이 빠져요. 그러면 또 요령은 없고 빗질은 해줘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막 긁어대는데 이 허리는 아파. 그러다가 또 다리 만지면 통증도 아파.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화내면 멈추게 된다. 이거 좀 배워서 저렇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. 안 그랬다면 그냥 저런 애들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냥. 예, 이게 태어나기를 좀 예민하고. 예민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. 아. 그래서 어떻게 키웠는지도 좀 알면 좋은데 그런 걸 모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 오세요. 질문 둘이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잘할 것 같습니다. 네, 맡기십시오. 아, 지금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? 조심해야 가장 위험한 게인데요?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. 자, 가자. 조심해야 된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가가면 돼. 네. 저게 가끔씩 저런 개가 있는데 네. 저게 가장 무서운 거는 시그널이 없다는 거야. 이게 있으면 좀 피하는데 확 바로 물어보네. 제가 이거 확 보니까 안 다가가는 게 최고야. 그쵸. 자리야. 자리야. 그리고 신발 천장 신었지? 네. 아, 네. 잘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도망가야 돼. 띵동 했나? 띵동. 계세요.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아버지, 문 좀 열어주세요. 문 좀 열어주세요.
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 분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분이. 어이구. 아, 네. 정식장입니다. 아, 그래요? 저, 아니, 저 제가 위에 있습니까? 네, 그렇지. 어, 근데 이번에 그 대대적으로 좀 물렸던데. 예, 많이 물렸어요. 그죠? 예. 또 제작진도 물렸고. 어? 얘예요? 예. 안 지서. 또 짖진 않네. 아, 강하다. 짖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강해. 아, 진짜? 그냥 가스럽다는 거야? 와봤자 뭐 이런 거? 들어와. 들어와. 근데 나선 사람 보고 안 짖네요. 예. 그러게요. 제일 문제지 뭐죠? 이게 이제 언제 모일지는 모르겠어요. 아, 진조현상? 네. 전전성이 없고. 근데 입질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, 그렇죠. 지금. 그렇죠. 입질을 하니까. 입질만 하면 뭐. 처음에 끌려놨었거든요. 우리 끌려놔도 뭐 사료주러 가면 그냥 말도 잘 듣고 뭐 안작함 안고 그래 잘 놀았는데 예,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묶어놓으니까 안 물면은 저 밑에 좀 내려가가지고 저 또 밑에 저 여기가 두 마리 있거든요. 같이 이렇게 놀고 이러면 되는데. 아, 같이 키우고 싶으신 거구나. 네. 여러 가지 질문하고 오세요. 이게 처음 입양 받았을 때부터 그런 뭔가 갑자기 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? 아니요, 처음에는 없었어요. 5년 후에 봤을 때 이렇게 네, 봤을 때.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있었나요?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게. 아, 네, 전혀 없어요. 그런 거 아, 그래요? 그때 이후로 물린 적은 또 없으시나요? 원래 키우시던 분도 물리셔서 아까 보니까 손을 이렇게 올려셨을 때 물던데 항상 물 때 손을 좀 무서워하는 아니 그냥 그런 나 쟤는 그런 건 모르지 몰라요 걔들은 뭐 알겠어 그냥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좀 확 물고 그러지 않을까요? 그죠? 뭐가 있었나 봐요 그 전에 이런 그래서 극도로 더 예민해서 더 그럴 수도? 어,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아파 보이진 않네요, 전혀. 진짜 아픈 데는 없어요? 네. 아니, 왜 걔들이 어디 아프면 물거든요. 어, 예민할 수 있어요. 사람도 그렇잖아요. 저희도 물 수 있겠다, 그죠? 네. 그렇죠. 와, 조심해야 되는데. 들어가 볼까요, 형님? 이게 원래 저 DNA가 좀 무는 DNA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공격성이 있어요. 공격성이 있어요. 어이구. 아니, 이게 지금 경계를 하는 지금 공격성이 있어요. 어이구. 아니, 이게 지금 경계를 하는 지금 네. 아니, 지금 묶어놨어요. 묶어놨는데 이거 뭐 주면 너무 잘 먹어요, 이런 거. 아이고, 아, 잘 먹네. 근데 막 그렇게 달려드는 개가 아니네. 귀여운데? 걔는 엄청 순해요. 순한데. 냄새 맡네. 느닷없이 막 공 물을 뿌니까. 걱정하시는 게 뭐 혹시 얘가 피맛을 봤나 뭐 어쩌죠 그런데 네, 네.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. 피맛을 얘가 뭐 알겠어요 얘가? 원래 걔가 한번 물면 놓고 또 안 물잖아요. 얘는 물고 또 따로 또 네, 2차, 3차 공격하니까. 산책도 한번 해봐야겠네, 그죠? 네, 뭐 못 해봤어요. 물릴까봐. 시도를 안 해봤어요. 물리셔가지고. 아, 물릴 것 같아가지고. 네. 예. 우리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린, 그리나요? 그치, 우리. 어이. 어이. 야, 그거 좀 가져와봐라. 그 앞에 그 대는 아, 거. 네, 알겠습니다. 장갑하고. 그거. 네, 가림막이요? 어. 형님, 근데 아까 제가 문 거 보니까 저걸 껴도 아니 이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어디까지 모르니까 뭐 한번 그만 뭐